여여 케미, 워맨스도 굉장히 좋은데 이번엔 어땠나요? 신혜 씨와. 사실 저한테는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다 선배님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신혜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들에 많이 나오니까 그쵸.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첫 촬영할 때 엄청 추웠거든요. 겨울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겨울 촬영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히트텍이나 이 속에 옷들을 못 입고 갔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내복 안 입었냐 하면서 선배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내복을 저한테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이렇게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선배님의 털털함이 끝나고 회식 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아 선배님은 정말 뭔가 되게 쿨한 언니 같은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람으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지점이 촬영을 하면서 많이 생겨서 그런 지점이 뭔가 아롱이가 유스티티와 강빈나를 바라보는데도 담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복을 준 첫 선배가 박신혜 씨인가요? 네, 내복을 그렇게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정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첫 내복을 우리 박신혜 씨가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이제 차에 이제 여분이 항상 이제 있으니까 이제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이제 여분을 늘 많이 준비를 그쵸, 해주시는데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근데 옷을 너무 아롱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이제 엔잡러에 늘 약간 옷도 굉장히 요즘 MZ 세대의 그 친구들처럼 굉장히 프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또 많은 엔잡러 알바생이다 보니까 옷차림이 늘 너무 얇았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 시작이 2월 말부터 촬영이었는데 추웠죠. 너무 옷을 얇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그 옷 안에 이런 뭔가 핫팩 같은 걸 붙여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입으라고. 근데 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전혀 괜찮지가 않으니까 내 거라도 괜찮으면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입혔죠. 아, 네. 근데 내복 줄까? 갑자기요? 아직 지금 받아본 적이 34도예요, 지금 밖에. 오늘 34도예요, 최고 기온이. 자, 우리 저기 김지영. 갑자기 급하게 케미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영 씨. 김지영 씨는 박신혜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이번에 아, 케미? 저요? 네. 아, 저도 동생이긴 한데 훨씬 선배여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사실 저보다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혜가. 정말로. 이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신혜를 보면서 힘든 걸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촬영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많이 에너지, 남아요. 비타민이네요, 네. 정말. 아, 방금 김하영 배우가 내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신혜 나도 내복 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김인건 씨가 김인건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 저하고요? 네. 아 선배님 항상 저하고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사실 저도 악마라고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네. 같이 내복 줄게. 오늘 뭐 내복으로 하나 되는 예, 지옥에서 온 판사네요. 자 그리고 또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